하지 마, 저. 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은아? 내가 태권도는 아는데, 태권은 잘 모르겠어. 아니, 태권도 잘 모르면서 왜 이크, 에크 이러고 있냐고. 몰라, 오빠가 어제부터 하니까 내가 따라하는 거지. 너 왜 그랬어? 하은이는 모르고 있지만, 나는 태권도와 태권의 차이도 안다고. 오, 진짜? 뭔데? 태권도는 이렇게 하! 어! 지압을 내지르면서 하지만, 태권이 이렇게 부드럽게. 오! 이크. 부드럽게 에이, 춤추듯이. 에이, 그러면은 내가 오빠보다 잘하겠네. 왜? 오빠는 춤을 진짜 못 추잖아. 맞아, 하은이가 춤은 더 잘 추잖아. 어? 야, 너 오늘 안 되겠다. 오늘은 아무래도 아빠하고 하은이가 더 잘할 것 같아. 야, 오늘 그럼 우리도 한번 서로 대결 한번 해볼까? 아유, 좋지. 오케이.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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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자. 빨리 가, 이크! 오늘 세계문화유산 순례단이 찾은 곳은 충청북도 충주의 한국태권전수관입니다. 오, 야, 오, 저거 봐. 오. 우와. 이야. 태권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한국의 전통 무술입니다.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그치? 오. 야.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지닌 한국의 토착 무술로 보기에는 정적이고 품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활력이 있으며 심지어 치명적인 무술이기도 한데요. 그 동작에 우리 세 식구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크, 이크, 이크. 부드러운 곡선의 몸놀림으로 자연스럽게 공격과 방어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품밟기 활개치 제대로 하면서.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기 악수 한번 해자. 우리의 전통 무예를 지키고 있는 국내 유일 태권 예능 보유자인 정경화 선생님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태권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왔는데 와서 보고 지금 많이 놀랬습니다. 너무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무술이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렇지.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드럽죠. 근데 태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안 움직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서서 움직이다 귀에가 포착되었을 때 그냥 그 저 찰나 들어온 거 낚아채고 발로 공격하고 어떤 그 빠르고 강한 것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고 늘 몸을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공격할 때 이제 힘이 들어가죠. 아, 선생님, 저희가 이제 옷을 갈아입어봤는데. 네, 좋습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많이 편하네요. 편하죠? 네, 두꺼울 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많이 편한데요. 저희 태권 잘할 것 같지. 네, 잘할 것 같아요. 네. 아까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렇지 이제 절을 하는 의미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상대를 무시하면 상대도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법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네. 인사를 하면 정중해지고 정중해지죠. 집에서도 많이 네. 할 수 우리 한번 집에서 하듯이 해볼까? 아유 지웅아 잘 잤어? 아이고 예 아,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바로 네. 절. 이제 오늘은 그 동작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 품밟기, 활개짓, 그다음에 발질 순으로다가 오늘 한번 함께 한번 어우러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품밟기. 품밟기. 네, 품밟기는 이제 품부수 품자 쓰면 입구자 네 세 개잖아요. 네. 그 가운데 전부 딱 해서 손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게 삼각형 정삼각형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반대서 품 모양으로 반대서 이제 품밟기. 이게 준비 동작인 건가요? 기본 몸놀림이죠. 기본 몸놀림. 그래서 태권은 발차기를 하든 또는 거리 기술을 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태권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범들 하는 거 한번 보고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품밟기 섰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가장 중요한 법.
태권의 기본적인 발놀림인 품발기는 태권의 몸짓을 익히는 데 가장 중요한 보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크 에크의 어떤 뜻이 있는 건 아니죠? 이크 에크는 기압이죠. 호흡을 뱉는 거죠. 이크 한 번 더, 이크 한 번 한 번. 이크 하면 단전의 힘이 팍 모이죠. 예, 네. 단전에 이제 기가 모인다는 게 그러다가 크 하면서 이제 내뿜는 거죠. 에크 하면서 이제 에크 이제 태권은 이제 독특한 기합술이죠. 이크 에크 에크 이크 이렇게 그렇지. 뱉어내는 것 같아. 이크 에크 에크. 아, 잘했어. 에크 에크. 배에다 힘을 딱 줘가지고. 에크 에크. 배에다. 이크 에크. 선생님 배에 뭐가 있어요? 안에 뭔가 있어. 품밟기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무릎을 약간 구부려 엉거주춤한 자세죠. 이 자세에서 왼발이 니은자를 몸의 중 니은자를 그리면서 몸의 중심선을 따라서 앞에 꼭지점을 밟아주는 거야. 이 자세에서 발끝이 정면, 뒷발은 40인데 몸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면 뒷발에 두는 거예요. 뒷발에 한 80%, 앞발은 가볍게 그냥. 그다음에 둘의 니은자 중심선까지 오고 셋의 어깨 넓이로 오는 거야. 제자리 맞죠? 또 이번에 오른발 나가면서 하나, 또 들어온 게 둘, 벌려 쓰는 게 셋이야. 그리고 이제 끊기면 안 되지.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져 이제 품을 저 밟는 것을 품 밟기를 하는데 한번 품 내밟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품 밟기 시작. 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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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발의 발끝 정면 뒷발 45도가 되게 하나 둘 셋 몸의 중심 뒤에 두는 거야.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막 아직 조금 서투르긴 서투른데 금방 하는데도 아주 잘 따라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품 내밟기야. 그러면 요번에는 손을 어떻게 놀리느냐 이걸 또 해야 되거든. 그걸 이제 우리는 활개짓이라 그래. 활개짓. 활개를 하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뇌활개란 말 들어봤죠? 뇌활개면 양팔, 양다리를 뇌활개라거든요. 그래서 태권에서 이제 막 팔 놀림을, 손 놀림을 갖다가 이제 활개짓이라 그러지. 활개짓은 팔을 흔들어 상대방의 시야를 혼란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게 하는 수인데요. 태권의 공격과 방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손 놀림을 말합니다. 자, 고마. 자, 이걸 이제 부분 동작을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자세를 낮춰봐요. 네. 자, 저 쳐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이제 품을 밟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품을 밟으면서. 네. 왼발부터 나가지. 왼발부터 나갈 때 오른손을 이렇게 드는 거야. 하나, 네. 오른손. 따라와. 그러니까 둘 했으니까 손 바꿨죠. 그 다음에 셋에 또 손 바꾸고. 발이 움직였으니까. 또 모형을 오른발 나 그래. 발이 움직였으니까 또 손 바꾸고. 들어올 때 바꾸고. 원품 올 때 바꾸고. 이걸 연속적으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우와. 자, 원품에서 시작. 이크 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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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이크 에크에 맞춰 팔만 움직이는 건데도 몸이 의도한 대로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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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고마. 잘 안 되지 어렵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품밟기만. 보통 두 달 이상을 배웁니다. 품밟기만. 그래야 어느 정도 숙달이 되는 거죠. 태권의 생명은 품밟기 활개짓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가도 그러니까 30년 품밟기 사람하고 1년 품밟기 사람하고 분명히 똑같은 단조로운 동작 같지만 그 거기서 몸에서 품어나오는 맛은 틀리죠. 활개짓은 긁기, 재치기, 해치기, 활개짓 치들기, 활개짓 돌리기의 다섯 가지 형태. 활개짓 한손 긁기, 활개짓 긁으며 품밟기 등 활개짓 동작 가지수도 2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정교한데요. 손발과 몸 동작이 근육의 움직임과 일치하고 유연하며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전통 무술입니다. 몸놀림, 그 태권의 독특한 몸이 굶실거리고 능청거리면서 부드럽게 보여주는 마치 춤을 추는 듯한 활개짓이 있기 때문에 춤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활개짓이 갖는 의미는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도 이제 같이 활용이 되면서 보조 수단으로도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개짓이 태권이 꽂히다고 봐도 됩니다. 활개짓하는 손끝의 선의 흐름은 원의 방향을 그리는 것으로 음악적인 리듬을 형성합니다. 그 태권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 이제 태권인데 고구려 신수도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배를 뽑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내기를 해서 우승한 자에게 선배라는 칭호를 줍니다. 고구려가 무예의 본산임을 증명하는 것은 각저총, 삼실총, 무용총 등의 고분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구려 시대의 무예인 수박은 대중적인 무술로서 택견의 기원입니다. 고려 시대는 무예의 전성기로서 수박, 즉 택견이 한층 체계화되어 발전되게 되었고 수박이라는 표현도 고려사에 처음 나타났는데요. 특히 천민 출신으로 장군의 자리까지 오른 이의민의 수박 실력은 유명했습니다. 택견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 정조 때 이만용이 지은 재몰보에서인데요. 이 책의 기회조의 다음 같은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수박은 맨손 무예인데 서로 겨루는 것을 무라하며 이것을 탁견, 곧 택견이라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수박은 병사를 뽑는 정식 시험 종목이었으므로 보아 일반 백성에게도 폭넓게 택견이 성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46년 궁중화원 유숙이 그린 대쾌도라는 풍속화를 보면 한 경기장에 씨름 경기와 택견 경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기 자체가 마을을 대표하고 그 경기를 통하여 마을의 화합과 협동심 등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얼과 혼이 깃든 전통 무예인 택견은 개항 이래 유입된 근대 스포츠와 일제의 탄압으로 발전할 기회를 잃고 몇몇 택견인들에 의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탄압에서도 우리 것을 지킨 이들은 왕십리 택견의 명인 박털배, 종로의 임호, 구리계 택견 명인이 있습니다. 택견의 2대 중흥조인 신재영, 송덕기, 김홍식은 타협 끝에 송암 신한승에게 모든 비법과 기예를 통합해 전수했고 신한승은 문헌을 찾고 택견꾼들을 찾아다니며 택견 원형 그대로를 재현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이어온 택견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예하면 또 발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걷어차기. 걷어차기. 네, 걷어차기는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발등을 펴고 접었던 무릎을 쭉 위로 올려 쳐주면 됩니다. 쭉 펴주면 되는 거예요. 발질은 걷어차기, 째차기, 후려차기, 내차기, 고든 발질, 질러차기가 있으며 모두 곡선적인 발질을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차고 바로 제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눈질러차기는 이제 발바닥을 발목을 이렇게 제치면은 발바닥이 앞을 향해죠. 그 발바닥으로 상대방의 아랫배를 밀어차는 거예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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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질러차기 하나. 이크. 둘. 아이크. 셋. 제자리에서 이크. 넷. 아이크. 고마. 지금까지 배운 품발기와 활개짓, 발질을 익히면 택견의 대표적인 기본 기술을 익히는 건데요. 이것만으로도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나 잡히겠죠? 일단 하은이하고 사범님하고 먼저 해보고. 먼저 해보고. 에크, 나오는 발을 치는 거야 두 번. 이크. 에크. 나오는 걸 치고 또 반대 발을 쳐치고 마지막. 아이고 설계 에크가 적었어. 더 크게 해드는 거야. 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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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마음이 괜찮아. 택견은 이제 상대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제 힘 기울이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해서 눈질척이 안 돼서 거기에 뭐 어디 뼈가 부러진다거나 그렇게 뭐 위험성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택견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하고 발을 많이 움직이는 외유내강의 전통 무예입니다. 택견은 1983년 무술로는 유일하게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이 됐는데요.
우리의 전통 무예인 기천문, 회전무술, 한무총 등도 택견과 함께 절도와 예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공격성이 뛰어난 전통 무예와 달리 택견은 그 우아한 몸놀림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듯이 움직이지만 엄청난 유연성과 힘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 부드러운 인상에서 다양한 공격과 방어 기술을 강조하는 효과적인 무술입니다. 택견의 그 몸짓 동작이 우리 전통 그 춤인 그 탈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춤과 몸짓이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그 몸짓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택견이 다른 전통과 틀린 점이 있다면 우리 몸짓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올해는 우리 조상의 역사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되게 손짓 하나하나 택견을 따로따로 보면은 되게 흐물흐물거리고 되게 부드럽고 춤추는 것 마냥 보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로 합쳤을 때 무예로서의 강인함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택견은 또한 배려를 가르치는 무술. 적극적이지만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기법과 의복에 손상을 주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사람과의 공존 공생을 존중하는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선비정신과 호국정신이 배어있는 한국의 전통무예 택견. 우리의 혼과 얼을 이어주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택견의 부드러운 몸짓은 너울너울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